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이도요. 오이도요? 1km 앞에.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이도. 오이도요? 오이도 가보셨어요? 처음 가요. 아, 600m 앞에 시속. 아!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전 소래포구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유독 조개구이는 차라리 오이도를 가보라는 댓글이 가장 눈에 띄어 그래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실 리 없다, 이번에는 제발 바가지 당하지 말고 제대로 먹고 바다도 보고 오자 라는 마음을 갖고 머리털 나고 처음 오이도라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미리 오이도에서 유명 조개구이집을 검색해본 결과 유독 두 집이 제일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평점이 아주 미세하게 높은 청춘조개를 방문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오이도는 서울에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주말 기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주차하기는 조금 애매한 곳이라 앞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하고요. 1시간 주차 기준 1,1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제가 찾으려는 곳이 맞나요? 주차하느라 소고기 전문가가 먼저 간 상황인데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네요.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수족관도 꽤 커서 수산시장 못지않은 시설이네요. 2층이라고 알려줬는데 너무 멀리 차를 세우는 듯하군요. 확실히 사람들이 꽉 차있는 걸 보아하니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 맞는 듯합니다. 오메!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조개포차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시 1층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망이 그나마 괜찮은 2층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1,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석 입식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다행히 오는 길에 예약을 해서 창가 쪽 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꽤 넓어서 단체 손님들이 오시기에도 용이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겨우 2, 3가족 상봉을 했네요. 그런데... 밑반찬은 김치와 고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가게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요약해보면 품질 좋은 조개를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불판은 왠지 불안하긴 했는데 일단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메뉴판입니다. 이곳의 메뉴는 서울의 무한리필보다는 한 3,000원 정도 비싸 보이는데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혜자스럽네요. 저희는 가리비가 추가되는 무한리필 조개를 시켰고요. 1인당 29,000원. 기본찬이 백김치만 있어서 살짝 불안했었는데 뭔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제육볶음이고 또 하나는 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키조개인 줄 알았어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짜잔! 오늘 생이 아니네. 오늘의 메인인 조개들이 나왔는데요. 그냥 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치즈와 양념들이 플레이팅 되어져 맛있을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리비, 석화, 키조개, 피꼬막 등 여러가지 조개 종류가 나왔는데요. 뭔가 조개구이집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느낌의 비주얼이었습니다. 처음 볼 때 직원분이 조개들의 자리를 잡아주는데요. 그리고 친절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석화구요. 석화를 불 위에 그냥 올리시면 네. 껍질이 터져서 싸드리는거예요. 요즘은 식당에서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곳이 많은데 그만큼 미식라이프에 맞춰서 식당들의 응대도 달라지는 것은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조개가 익어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니 밤에 오면 조금 더 운치가 있을 것 같네요. 가리비의 크기가 그닥 크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그 집보다는 나은 듯 하고요.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다른 조개구이집들의 구성이 엄청 좋아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익혀요. 왜냐하면 지금 여름철이 돼가지고 바싹 익혀야 돼. 여름철에는 해산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익기 전에 초장과 간장의 세팅은 필수죠. 그리고 예약을 한 손님에게만 준다는 멘보샤가 나왔는데요. 예전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멘보샤에 대한 큰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시장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곳 갔다가 한입 먹고 다 버린 기억이 있었는데 너무나 바삭하고 잘 튀겨져서 여기 튀김을 해도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간 소고기 전문가가 하나 먹을 동안 제가 3개 먹었습니다. 치즈 가리비 구이가 다 익었는데요. 수율은 그닥 실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때요? 맛있어. 치즈의 고소한 맛과 쫄깃한 가리비살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안쯤은 손질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꼼꼼하게 크기가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요. 여기 사이드 메뉴에 양념이 괜찮은 편이라 바로 잘라서 제육볶음 양념에 콜라보해봤습니다. 여긴 좀 생각외로 사이드 메뉴가 맛있어서 좀 놀랐는데요. 제육볶음도 수준급 식당에서 나오는 맛과 비슷했습니다. 꽤 괜찮은 고기를 사용하셨는지 잡내없이 쫀득한 식감이 밥한 공기 식히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오롯이 조개로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양념장에 은근 감칠맛이 좋아서 피곰하게 쫄깃쫄깃한 식감과 잘 어울렸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조개들도 싱싱했고 조개구이보다는 요리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양념장과 치즈의 콜라보 역시 입맛을 돋궈주기엔 충분한 요소로 보이고요. 떡볶이도 양념이 웬만한 떡볶이집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기조개 건자는 파스타의 면과 같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별미 중 별미였어요. 쫀득한 식감의 관자와 파스타 면과의 조화는 이탈리안 파스타의 느낌이 강해서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좋으라고 놓고. 나 솔직한 리뷰 어때요?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 응. 리필이 되는 거를 아직 안 봤으니까 한번 리필을 시켜볼게요. 리필이 나왔는데요. 요즘 여름철이라 그런지 가리비 내장은 다 손질되어져 있고 처음에 나왔던 양념이 가미된 조개가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가리비의 식감을 좋아했는데 이곳에서 실컷 먹었고요. 물론 유명 무한리필집과 비교하면 키조개가 무한리필이 안 되는 점, 다른 곳은 고기도 나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조개 무한리필집 가서 고기를 먹진 않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이 더 괜찮은가를 따져보면 소래포구보다는 훨씬 혜자이며 또 이곳만의 시그니처 양념으로 다른 조개집과는 차별성을 두었다는 것도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시간도 무제한입니다. 여기가 조개가 되게 커. 여기가 매일 맛있으려면 큰만한 조개는 없어. 다 시야이 되게 커가지고 막 입안에 막 빡빡 시키잖아. 육즙도 많이 커지고 여기서 지금 계속 먹게요. 세 번째 리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이 나옵니다. 아, 생각해보니 전복도 없긴 하네요. 대신 이곳은 시간적 제한이 없죠. 그 대신 벌금이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무한리필답게 해물라면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켠에 찬들과 토핑이 세팅되어져 있고요. 이런 점은 소래포구의 11,000원짜리 해물라면보다 훨씬 좋은 점이죠. 토핑으로는 풋고추와 김치, 백김치, 꽃게다리, 홍합 등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취향껏 남는 조개도 넣어서 만들어 드시면 될 듯해요. 불도 조금 약해져서 직원분께 부탁을 하니 친절하게 다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라면은 뭐 아는 맛이지만 조개를 넣으니 국물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다른 조개들을 먹느라 은박지에서 찜질하고 있는 석화를 빼먹을 뻔했는데요. 석화 안에도 치즈로 토핑이 되어져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서 쪄지면서 치즈의 향이 녹아들라고 이렇게 나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맛은 뭐 찐 굴의 맛이었습니다.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네. 12,000원 결제 드릴게요. 12,000원 맞나? 뭐뭔데? 어떤 거죠? 이거 네? 뭐뭐예요? 이거 하나 빼주셔야 돼. 동의하시면은 그거 인쇄탑을 네 서비스를 드렸어요. 깬 거예요? 네 뺐어. 아 그렇구나. 총 62,000원이 나왔네요. 후식 코너엔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후식을 먹으면서 곰곰이 계산서를 들여다보니 음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계산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산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제야 뭔가 좀 미심쩍었던 계산이 끝났네요. 둘이 배부르게 먹고 6만원. 1층에 보니 해가 많은 장소가 있고 수족관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요. 회전율도 빠르고 계속 조개들이 공급이 되니 신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괜찮았어. 오이도는 처음인데 오이가 많이 팔 줄 알았거든? 근데 오이는 안 팔아. 아저씨 안녕. 자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오이도 조개구이집을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와서 보니 다른 유명 무한리필집보다는 종류의 다양성은 떨어지나 제가 방문했던 소래포구 조개구이집보다는 100배 이상은 나왔으며 조금 단점이라면 너무 사람이 많고 여름에 뜨거운 불 앞에 에어컨은 틀어져 있지만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날 정도라 조개를 먹는 건지 더위를 먹는 건지 몰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개구이를 먹으러 오이도에 방문을 한다면 제 방문 의사 100%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 한 끼를 먹는데 이왕 먹는 거 맛있는 데서 먹자란 주의라 맛집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가서 먹어봤을 때 마케팅에 낚여서 정말 돈 아까워하며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위 여부도 알려드리고 새로운 맛집도 공유하기 위해 채널을 만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이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